안녕하세요. 사냥촌 나라입니다. 새순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유심히 보겠습니다. 잎의 모습이고 꽃은 자줏빛으로 예쁘게 피웁니다. 줄기태는 사각입니다. 바로 광대나물입니다. 이 광대나물은 사철 수시로 채취해서 이렇게 나물로 해서 먹기도 하고 국거리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냉국에 함께 넣어서 먹기도 하고 전초는 약재로 사용합니다. 한방에서는 보계초라고도 하고 꿀풀과의 두해살이 풀입니다. 이 광대나물은 접골초라고 부르기도 하고 부러진 뼈도 붙여준다고 했고 간 기능 회복에도 좋은 약초이고 고서에서는 맛은 맵고 쓰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먹어보면 쓴맛이 없고 담백하고 맛도 부드럽습니다. 부드러운 어린 순은 나물로 해서 먹고 또 국거리에 냉이국에 함께 넣어 먹어도 맛깔스럽고 전초는 약재로 사용합니다. 말린 것 9 내지 15g을 달여서 차처럼 복용합니다. 또한 가루 분말을 내어서 물에 타서 복용하기도 합니다. 함유하고 있는 성분은 비타민C, 칼슘, 칼륨, 글루코사드 등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오랫동안 꾸준히 복용하면 신장 기능과 간장 기능이 튼튼해지고 특히 신경통과 근육통, 관절염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. 또한 사지마비, 반신불수, 또 풍을 없애주고 고혈압이나 혈액을 순환시켜주면서 혈전을 제거합니다. 광대나물이었습니다. 그럼 사냥촌 나라는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뵙겠습니다.